그러면 내 부분만 100번 돌려봄. 100번 돌려본 소감 어땠어요? 네, 그게 원래 한 70몇 번 돌려봤는데 네네네. 이제 SNS에 딱 맞춰서 100번 올려봤다고 올리려고 좀 더 봐가지고 올렸는데 아, 올리려고 더 봤다고요? 네, 좀 더 보고 올렸는데. 그러면 저는 오늘 이제 어떻게 보자 101번째로 직접 네. 이제 보게 되는 거잖아요. 네. 실물로 직접 보니까 어때요? 아, 좀 섹시하세요. 몸매가. 예? 네? 비 다음에 저를 봤는데도 그렇게 보여요? 오, 제가 선호하는 그런 몸. 네. 저도 굉장히 선호하는. 저는 배가 많이 나왔어요. 그래요. 네. 저기고는 이제 네. 약간 좀 여러 번 나왔으니까 좀 조언 좀 해줬어요. 근데 저도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거라서 조언을 해줄 여유가 없었어요. 저도 지금 좀 정신이 없고 떨려가지고 네. 네. 뭐 그렇게 평소에 연락을 하지는 않았어요. 네. 네. 가까운 사이는 아니구나. 예, 오늘 좀 친해지려고 나왔어요. 그래요? 네. 어쩐지 되게 어색했거든요 아까. 네, 저희 벽이 있죠. 그 벽이 너무. 일단 그러면은 우리 화이팅 한번 좀 외쳐보고서 네. 우리 이제 얘기 네. 좀 시작할까요? 네. 어때요? 알겠습니다. 자, 하나, 네. 둘, 셋. 화이팅! 화이팅! 아, 좋았어, 네. 좋았어. 좋아요, 작가님들이 좋아요.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. 그러니까. 네. 자, 그럼 먼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크 들어갈게요. 예. 길이 보이 이게 무슨 뜻이에요? 길이 보이는 이제 길이 보인다. 내 앞길이 창창하다 이런. 멋있죠. 네. 멋있게 지었습니다. 괜찮다. 근데 장명 기리보이 너무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. 저도 뭐 하나 예명 하나만 지어주세요. 뭐가 어울릴까? 나 어울리는 거. 섹시 보이. 나 마음에 들어? 딴거 하나만 더 줘봐. 열이 보이. 열이 보이. 열이 보이 괜찮다. 왜 열이 보여요? 열이 열이 하셔요. 근데 그게 좀 섹시가 더 맞는 것 같아요. 생각해 보니까. 그래요. 네. 손 좀 줘봐요. 손 잡고 줄게요. 두 분은 네.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사이예요? 아, 저희가 술자리에서 처음 만났어요. 예, 아. 네, 그때 그래서 처음 인사를 하고 그때가 아마 기리보이 씨가 네네. 그 힙합 경연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. 이제 막 한창 바빠지고 막 그랬을 때 이제 친구들과 같이 술자리에서 네 술자리에서 만나요. 첫인상 어땠어요? 기리보이 첫인상? 뭐 귀엽고 뭐 음악 잘하고 귀여워요. 네. 네. 두 분 잘 어울리세요. 그러면은 우리 저기고의 첫인상 굉장히 여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이 생겼어요. 진짜? 오늘 키도 크시고 멋있죠. 네. 멋있죠. 근데 더 섹시하세요. 오늘 기분 되게 좋은데? 점점 여러 번 반복하니까 기분이 더 좋아지고 뭐, 있는데요 지금? 지는 기분이 드는데요? 좋아요. 그러면 어떤 프로젝트예요 이번 프로젝트?